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저는 지금 하루 Korean Restaurant에 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있죠. 스페셜 게스트, 한국 하루 레스토랑의 사장님. 김미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Guess what we're gonna do today in 하루 레스토랑. 떡을 넣을게요. 이게 뭐죠? 아, 이거는 멸치 육수입니다. 아, 멸치랑 뭐 양파랑 야채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끓인 육수예요. 맞아요. 떡을 어느 정도 굴려야 되나요? 한 시간이나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너무 굴리시지 않아도 돼요. 이게 찬물에? 그럼요, 찬물에. 그리고 제가 미리 지단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계란 흰자랑 노른자랑 분리를 해가지고 얇게 붙여서 칼로 썰은 거고요. 네네. 이 홍고추는 색깔을 위해서 요즘 이쁘게 보이라고 한 거지. 아, 매운 거 못 드시는 어린아이는 안 넣어도 돼요. 아, 이거 김가루까지 올리시면 돼요. 네, 김가루, 김입니다. 네, 사장님 질문, 급질문. 네. 여기 지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단하고 고명하고 뭐가 다르죠? 고명은 이제 이런 것, 이 모든 올리는 것들을 약간 통틀어 얘기하는. 아, 이런 것들을 다 고명이다 하고. 네, 이제 그리고 이게 지단은 계란을 얘기하는. 아, 그래서 노란 팔팔 끓이나요? 네네네, 이게 좀 끓여가지고. 네네. 이제 이 끓인 거가 끝난 거예요. 초간단이에요. 끓이면 끝이에요? 이 끓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실 그릇에다가 넣은 다음에 얘로 데코레이션을 하셔서 드시는 거예요. 자, 떡국이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죠. 이게 뭐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면 되는 건가요? 뭐 보통은 간을 한번 보시고 이제 간이 맞나 해서 뭐 좀 모자라시면은 소금이나 뭐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간을 한번 볼까요? 네네네. 이렇게. 맞아. 국물 맛도 맛있네. 국물도 맛있네. 드셔가지고. 네네네. 이거는 사가지고 바로. 아, 바로 드시는 바로 거예요. 바로 이제. 네네네. 벌써 냄새하고 향기하고 설날 기분이 나요. 지금. 설날 기분. 고명을 좀 올려보시겠어요? 네, 고명을. 네네. 제가 올리나요? 아, 이렇게. 네, 드실 만큼. 네. 이건 판가요? 네네. 자, 김가루도. 아, 김가루. 네네. 싹 해가지고 샤브샤브샤브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주시면 벌써 느낌이 팍 오죠? 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보고 이제 시식을 해볼 건데요. 아, 맛있겠죠? 와우. 자, 이제 떡국을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너무 맛있어 보여요. 김치도 아주 맛있게 잘 담가가지고. 일단 한번 김치 없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국물이 죽이네. 김치. 김치랑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괜찮으셨어요?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여기 어디? 하루. 하루 Korean Restaurant이에요. 하루 Korean Restaurant. 특히 이 떡국을 여기 와서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이게 지단도 한번 넣어보시고 떡국도 먹어보시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뭐 그 아이들과 함께 와가지고 떡국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경험, 유익한 경험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여기 와서 한번 해보세요. 떡국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맛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 여기가 어디죠? 하루 레스토랑입니다. 하루 레스토랑. 하루 그린 레스토랑. 여기가 어디죠? 잘란 버마 조지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잘란 버마 조지타운에 있는
하루 코리안 레슨의 떡국을 한 달 동안 시즌 한 달 떡국을 먹으실 수 있는 오늘 떡국도 만들 수 있고 설명도 많이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